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22년 12월 24일 오후 12시 07분입니다. 이쪽 봉화군 쪽에 있는 범바이 쪽에 와 있습니다. 범바이의 유래는 조선 고종 때 통독랑이 있었던 송암 강영달공이 한양 500리길을 다녀오다 낙동강 용소 뒤편에서 그의 선조묘소를 건너다 보며 원배를 들이던 중 난데없이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 그의 어깨 위에 두 발로 걸치고 덤벼들었기에 엉겹결에 양팔로 범의 허리를 감싸안고 운심을 당해 마침내 그 범을 잡으니 마을 사람들은 이후 바위를 범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앞산의 형국은 갈마 음수형 목마른 말이 내려와 물을 마시는 형상으로서 지금 요 앞에 있는 거죠. 예, 그 1월을 상징하며 태극, 그러니까 산태극, 수태극 형국으로 향배하여 축원하며 소원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처음 범바위는 범의 형상과도 같았으나 안타깝게도 도로 개설로 인해 원형이 일부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올라가고 저 아래서 저희가 옛날에 라면 끓여 먹던 그곳인데, 보이는 이거죠. 지금 이제 범바위의 형상을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요게 이제 아까 이제 말이 내려와서 먹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이는 곳이고, 이렇게 이제 한반도 지형처럼 지형이 보면 대개 이 겨울에도 푸르름을 있는 곳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어지는 곳입니다. 예, 저희 이제 저쪽에서 맨날 그 라면 끓여 먹던 곳인데, 이쪽으로 조금 더 보여주면 지형이 상당히 이쁘고 괜찮습니다. 맨날 지나만 가다 또 이렇게 또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냥 호랑이 형상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곳인데, 요게 이제 도로가 절개돼서 그 형상이 아마 없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정말 경치가 이렇게 S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푸르른 거죠. 물이 보이듯이 쭉 해서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이것도 해발 거의 7, 800m, 일단 1000m 가까이는 좀덜될것 같고, 저쪽 백두대간 수목원 쪽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 좀 촬영해보고자 이렇게 한번 왔고요. 여기서 보면 또더 멋있죠. 이쪽에 호랭이가 또한 마리 이렇게 있고, 아까 이제 저쪽에서 쭉 보던 것처럼 이렇게 형상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저희가 촬영을 또 한번 마치고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